나는 20년 동안 사는 뭐예요? 지금 몇 만지기 못 가셨어 지금. 몇 만지기 잡았어요? 야 이게 지금 1400평이야. 30만 마지 30만 마지 30만 마지 30만 마지. 그거 치지 말고 왜 또 자꾸 치려고 그러냐. 너 진짜 몇 마지야? 내 기본 A도 없이 40만이래 40만. 형님 왜 이렇게 안 믿어요? 얘가 40만이었는데 그건 네가 가버리잖아요. 가버리. 빈정상에서 가시네. 어떡해. 어떡해. 네가 한번 씹어보면 보여줘 옆에서. 뭘 심는지. 네, 아니 비료 주는 것도 틀린가 봐. 보통 퇴비는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주고 갈아놔야 이게 더 작물이 잘 돼요. 그래 저도 저렇게 들었거든요. 네 저도. 미리 퇴비를 주고 퇴비를 주고 밭을 그냥 갈아놓고 예,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종으로. 이 형이 지금 하는 건 다 전부 잘못된 거야? 퇴비는 지금처럼 주면 안 돼요. 아 그래? 예. 물 뿌리는 것도 잘못했고 예. 그럼 이 형이 지금 잘하는 게 뭐가 있어? 흙으로 다 부시는 거. 이거 퇴비는 이렇게 주면 안 된다. 예, 보통 퇴비는 땅 속에 들어가야지. 그렇지. 땅 밑으로. 예. 비닐을 덮으면 죽는데 비닐을 안 덮으면 죽는 거는 들이. 아, 비닐. 형님, 그럼 여기서 농사 져가지고 작년에 제대로 이렇게 좀 재배해서 먹은 거 있어요? 당연하지. 뭐 먹었어요? 아, 여기서 고추를 갖다가 몇십 근을 따고. 고추는 심고. 아, 그랬는데 그럼. 그래? 형님, 태형이 말려놓. 이 비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데요? 비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데요? 야, 내가 그랬지. 저는 지 방식대로 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거 옆에서 우유 먹다가 본 거 하고 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그랬지. 자 그럼 형님 우리 일을 그리고 자 제 말대로 여기를 주면 땅이 파인다고 그러는데 너 이걸 열어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대로 구멍에다 놓고 하려고 했던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예. 이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물이 여기 저 밭이 다 엉망이 돼버리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리면서 주는 거야. 그래요? 이렇게 심어놓고 아니 형 어릴 때도 예. 내가 설명해줘. 아니 더 잘하신 것 같은데. 아니 더 잘하신 농사 너 아 그럼 뭐라고 그래. 저러다가 문 다시 엎어버리는 거야. 아, 어떡해. 갈아 엎어. 안해 이러고. 안해 야. 어떡해. 너 하루나 다 해놓고 넌 더 잘해? 아 형님 무슨 뭐 욕을 해 그래요? 저 애가 뭐 전문말 내려왔으면 형님 좀 얘기 기다만 들어야지 거기도 아니, 뭐 뭐라고 그랬어 욕을 지금 야 전문가는 뭔 전문가냐 야 전문가라고 대답되니까 유명해요 형님의 방송도 엄청 많이 나왔고 얘는 지 이제 방식이 또 있고 나는 또 내 방식이 있다니까 본성 나오시네 전문가는 뭔 놈의 전문가 아, 농사는 진짜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. 똑같은 걸 심으셔도 집집마다 다를 때도 있어요.